다슬기가 많이 나오는 5월에서 6월이면 하천이나 계곡마다 다슬기를 잡으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얕은 물가에서 간단한 채집 도구만 갖고 할 수 있어 보이지만 자칫 방심하다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지난 4월과 이달 벌써 두 명이 숨졌습니다. 이송미 기자입니다.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돈 지난 휴일 낮 12시 20분쯤. 경기도에서 부부 동반으로 홍천의 한 계곡을 찾은 60대 남성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남성이 사라진 지점에서는 다슬기 채취 도구가 놓여 있었습니다. 이 남성은 경찰과 119 구급대가 수색을 펼친 지 1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. 지난 4월 말 홍천 서면 마곡리 홍천강에서 일행과 함께 60대 남성이 다슬기를 잡으려다 숨진 지 불과 두 달여 만입니다. 나도 모르게 그 욕심이 있으니까 그 주스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빠져들어요. 어제도 아주 사람이 여기 가득 있었어. 근데 뭐 새에 앉아서도 돌을 다 들치고. 최근 3년간 여름철 강원도에서 다슬기를 채취하다가 난 사고는 모두 6건. 전체 물놀이 사고 발생 건수의 1%에 불과하지만 119 소방 출동 일지에 집계되지 않은 실족이나 자체 구조 건수까지 포함하면 다슬기잡이는 빼놓을 수 없는 여름철 물놀이 순환 사고입니다. 특히 강원도 하천과 계곡은 워낙 수심이 들쑥날쑥해 크고 작은 인명사고가 발생합니다. 이 흰색 경계선 뒤로는 수심이 3m 이상입니다. 하지만 이 앞으로는 무릎 높이까지밖에 안 오기 때문에 자칫 방심해서 물에 휩쓸리면 헤엄쳐 나오는 게 어렵습니다. 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물속에서 급격하게 번식하는 이끼와 수초도 빼놓을 수 없는 사고 요인. 투명 바구니에 얼굴을 묻고 다슬기 채취에 몰두하다 보면 자칫 미끄러지기 일쑤입니다. 그 가슴장화를 입고 하다가 물에 들어가 버리면 탈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래서 가슴장화를 입고 하시는 거는 좀 삼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평소 수영 실력을 과신해 술을 마시거나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 없이 설마하며 뛰어든 다슬기잡이는 돌이킬 수 없는 순환사고로 이어집니다.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.